상담 교사가 저에게 이제 말을 했던 것이 아이가 뭐 전학, 자퇴, 혹은 뭐 3층 교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. 너무 거짓말쟁이야. 거짓말쟁이 나쁜 어른. 뭐 하는 거야, 지금? 너 우리 반 이제 나갔으니까 우리 반 안에 아직 몰라. 친구들 앞에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이제 모욕한 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